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가수시죠? 2023년도 함께하는 우이천 벚꽃축제에서 아쉽게도 벚꽃은 떨어졌지만 벚꽃보다 아름다운 그녀 홍진영 씨와 함께합니다. 박수로 함께해주시오.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정말 많은 분들 계시네요.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줘보실까요? 자, 자, 자.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계시네요. 일단 오늘 우이천 벚꽃축제에서도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져서 그런지 벚꽃이 좀 없긴 하네요. 하지만 벚꽃이 만개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오늘 벚꽃이 피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또 제가 짧게나마 몇 곡 신나는 곡 띄워드릴 건데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실 건가요? 네! 같이 즐겨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파트에서도 또 보고 계시는데 조심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조심히 보세요. 혹시나 참 네. 감사합니다. 일단 바로 이어서 우이천 벚꽃축제 엄지척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조금 전에는 산다는 것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실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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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엄지척 전생 연금 내 사랑이에요. 그냥
제가 또 두 곡 정도 띄워드렸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잘못 나온 산다는 건이라는 곡 바로 이어서 잔잔한 곡으로 한 곡 더 띄워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띄워드리기 전에 저 물 한 잔만 마셔도 괜찮으실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약간 쌀쌀할 수 있을 것 같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일찍부터 오셨어요? 네! 감기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가득 또 자리를 메워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또 빼주셔서 또 이것까지 함께 해주셨고 여기 다리 위에도 또 많은 분들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저 물 한 잔만 금방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 찍으실 분도 찍으세요. 네. 노래할 때 찍으시면 제가 흔들려가지고 아마 많이 흔들려서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물 마실 때 찍는 게 가장 사진이 잘 나와요. 네. 아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게 있어가지고 좀 약간 부끄럽긴 하네요. 네, 그 앞에 계신 분들 이렇게 뒤에서 미시면 좀 힘드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밀어주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제 곡 중에 가장 잔잔한 곡이죠. 네. 오늘 함께 하신 분들께 바치고 싶은 도봉구에서 산다는 건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바닥 아프실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이거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잔잔하게 한 곡 들으시니까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말씀이 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띄워드릴 곡이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지금 수천 분이 계시는데 안 들어가신 분 열 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띄워드릴 곡이 마지막 곡이에요. 한 지금 5천 분 중에 한 200분 정도 한대요. 요 정도면은 그냥 안 돼도 그냥 가야 될 것 같은 느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마지막 곡 띄워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좀 더 좀 더! 요 정도 사운드로 요 곡이 끝나고 앵콜이라는 가장 좋은 단어 여러분들 크게 외쳐주시면 제가 기꺼이 앵콜에 앵앵콜까지 하고 갈 생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만 시간만 괜찮으시다면 여러분들 큰 소리로 앵콜을 외쳐주시면 제가 기꺼이 앵콜을 뛰어들어 갈 건데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이죠. 제 곡 중에 마지막 곡으로 딱 맞는 곡입니다. 잘 가라 라는 곡 띄워드릴 건데 요 곡은 그래도 마지막이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 안 드리고 마지막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콜을 무조건 받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약간 애매하게 앵콜이 나오면 가기도 뭐하고 안 가기도 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앵콜을 외쳐주시면 제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앵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잘 가라 라는 곡 띄워드리 감사합니다. 저기 건너편 아파트에서도 보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힘까지껏 살아 몇 번은 더 할 테니 안녕하세요. 자 알잖아 내가 뒤끝이 좀 짧아서 너 말고도 니는 많아서 난 싫어 간질간질 거리는 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분들도? 이쪽 분들도? 또 이 정도로 큰 소리로 앵콜 나올지 꿈에도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앵콜을 외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콜 곡으로 이 노래는 꼭 좀 들어야겠다라는 곡 있으실까요? 네, 제가 어저께 오후 6시에 술 한잔 해요라는 곡을 리메이크 앨범을 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나온 곡이기 때문에 MR이 따로 없는데 무반주로 잠시만요. 가사가 날씨가 쌀쌀하니까 술 한잔 해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끈따끈 국물에 소주 한잔 어때요 시간 없다면 내 시간 빌려줄게요 그대 떠나간 뒤에 내 시간은 넘쳐요 감사합니다. 혹시 앵콜 곡 요 노래는 꼭 좀 들어야겠다. 사랑의 배터리. 언니 처음부터 계셨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 곡이 배터리였는데. 오늘 밤에 배터리. 혹시 제가 EDM이랑 섞어가지고 약간 배터리 같기도 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합니다. 배터리.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바꿔. 오늘 밤에 라는 곡.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너랑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둘이서 하는 위로는 다음번에 띄워드린 걸로 또 너무 또 잔잔한 곡으로 들어오면 또 분위기 축 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며드나 봄이라는 곡이 제 앨범에 수록곡으로 있었던 곡입니다 요런 곡 사랑이 불어와 내 맘에 들어와 그대와 스며들어요 이 손 놓지 말아요 스며드나 봄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앵콜곡 띄워드릴 건데요 앵콜곡은 신나는 곡으로 띄워드릴 거예요 괜찮으시죠?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릴 텐데 요 곡은 여러분들께서 같이 호응을 좀 이렇게 같이 막 호흡을 맞춰주시면 좀 더 즐겁게 신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연습 한번 해보고 제가 앵콜곡 띄워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요 부분. 네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탓을 하지 마. 네. 해주시면 돼요. 가볼게요. 네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탓을 하지 마. 네가 나쁜 남자 내 탓을 하지 마. 너무 좋고요. 하나 더. 일단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내가 네 누나야라고 크게 외쳐주시고 남성분들은 내가 네 오빠야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요 부분에 따르릉 따르릉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한번 요쪽 분들부터 가볼게요. 요쪽 분들 자 준비하시고 따르릉 따르릉 네, 좀 톤 좀 올려주세요. 네. 예, 약간 지금 너무 낮이긴 하죠. 예, 조금 더 신나게 가볼게요.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자, 요쪽 분들 준비하시고. 자, 다리 위에 계신 분들까지 같이 갈게요. 자, 준비하시고. 때르릉, 때르릉. 감사합니다. 요 정도만 맞춰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요쪽 분들 마지막. 때르릉, 때르릉.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너무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앵콜곡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릴 텐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또 여러분들 끝까지 또 너무 계시면 감기 걸리실 수 있으니까 저는 마지막 앵콜곡으로 띄워드리고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5분, 안 돼요 200분, 500분. 요 정도만 외쳐주시면 제가 또 앵앵콜 또 띄워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또 앵앵콜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 또 안 드리고 앵콜곡 띄워드릴게요. 첫 번째 앵콜곡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누나야. 자, 여러분 앵콜곡부터는 박수 아끼지 마시고 크게 주셔야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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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습한 거 기억나시죠? 갈게요. 내 뜻을 하지 마. 네가 네가 나쁜 남자 내 뜻을 하지 마. 이 여자 저 여자 다 맞는 놓고 내 뜻을 하지 마. 누나야 누나 누나야 네 누나야 누나야 누나 누나야 네 누나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봤겠지만 즐거웠겠지만 너를 사랑해 사랑해. 낮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신나게 즐겨서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따르릉 따르릉 좋아요. 한 번 더 큰 소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한 번 더 갈게요. 지금 앵콜 나올 줄 꿈에도 상상도 못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들 두 번씩이나 앵콜 외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뒷순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앵콜을 못하고 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또 뒤에 다른 가수분들이 계시면 또 이렇게 시간적으로 또 이렇게 제가 또 한계가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그래도 제가 또 뒷순서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쓸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앵콜을 외쳐주신 덕분에 제가 또 앵콜까지 또 뛰어들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또 이렇게 빼주셔가지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이 공연 함께하면서 시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 드실까요? 네!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드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뒤에까지 여기 다리까지 이렇게 삥 둘러서 또 많은 분들 또 아파트에서도 계속 시청해 주시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사진 찍으실래요? 제가 좀 뒤로 갈게요. 주민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아, 이쪽이요? 감사합니다. 너무 이쪽이요? 뒤도요? 네, 이쪽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거리가 굉장히 많이 가깝잖아요. 좀 부끄럽네요. 네, 예쁘게 찍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울타리 뒤에까지 또 많은 분들 계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마지막 앵앵콜 띄워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도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 앵앵콜 띄워드리고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정말 끝까지 함께 즐겁게 즐겨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일 모레까지 좀 약간 쌀쌀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함께하신 분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 공연이 여러분들께 소중한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앵앵콜곡 체인지라는 곡 띄워드리고, 예전에 제가 불의 명곡에서 불렀던 곡입니다. 체인지라는 곡 띄워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지금까지 홍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잘 들려가지고. 아유, 아이, 감사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더 예뻐요. 감사합니다. 알아, 너의 그 표정은. 에발소리 좀만 키워주십시오. 마지막 말을 찾는 거야. 정말 내일부터 갑자기 볼 수 없게 되면 얼마나 아파할까. 제가 참 너를 아꼈어. 너의 안에서 행복했어. 그 어떤 누구도 널 좋아했었던 힘들 것 같아. 멀리 떨어진 시간 속에 잊혀질지 모르지만 믿기로 내겐 네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뽀미언니 하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